안녕하세요, 세미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하늘을 그려보라고 하면 회색으로 그리는 아이들이 있다고 해요. 맑고 파란 하늘색을 되찾기 위한 삼성전기의 메시지. 오늘은 깨끗한 공기를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삼성전기는 모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들을 법에서 정한 배출 허용 기준의 30% 이내로 관리하고 있는데요. 30%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되는 대기오염 방지 시설만 무려 206개. 그리고 대기오염 방지 시설에서 새로운 물질이 배출되는지 정기적으로 측정하여 분석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엄격한 관리와 노력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예로 들어볼까요? 삼성전기의 부산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주변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면 0.2ppm. 부산 전체 평균인 0.3ppm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1세제곱미터당 12마이크로그램으로 부산 평균인 18마이크로그램보다 낮고, 초미세먼지도 7마이크로그램으로 평균 8마이크로그램보다 낮은데요. 부산시의 평균 대기질보다 삼성전기 부산 사업장에서 관리하는 대기질이 더 좋다는 의미입니다. 와우! 과연 어떤 처리 과정이 있기에 오염물질 관리가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삼성전기는 네 종류의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이용해 대기오염 물질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유해가스와 냄새를 동시에 제거하는 시설이 있고요. 물을 이용해서 공기를 씻어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기 중 오염물질을 물로도 제거한다니 신기하죠? 또 필터를 이용해 공기 속 오염물질을 걸러내주고, 마지막으로 고온의 열을 이용해 대기 배출 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시설과 미세한 처리 과정 덕분에 2021년 기준 상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은 각각 11톤과 45톤 감소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효과인지 궁금하시죠? 황산화물 11톤을 줄인 것은 나무 약 21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고, 질소산화물 45톤을 줄인 것은 나무 약 340만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은 산성비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나뭇잎의 기공을 막아 호흡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지 않고 심지어는 고사하기도 하거든요. 우리도 맑은 공기로 숨을 쉬고 싶은데 공기가 점점 더 깨끗해지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깃털에 검댕 묻는 게 싫어서 하루에 한 번 목욕했는데 이제 일주일은 안 해도 거뜬해요. 이제는 하늘과 구름이 저와 더 친하게 지내자고 해요. 삼성전기가 대기정화 활동을 통해 전하는 ESG 메시지. 미래 세대는 우리가 보는 하늘보다 더 맑고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 앞으로 삼성전기의 메시지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